내일장 이제 시초가 공략할 종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그거기 전에 민수 대표님, 네. 네. 리뷰 하실 게 있으실까요? 네. 네. 리뷰하시고 그럼 내일장 간판쪽 활짝. 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주가 중 TLB라는 종목이 주가가 오늘 급등했네요. 네. 오늘 한 13% 정도 올랐는데 지난 말씀드릴 때 일단 TLB의 가장 큰 강점은 이제 DDR5와 함께 PCB 쪽에 반도체 패키징과 관련된 쪽에 변화가 나오게 되면 뭐 심텍이나 코리아 서킷과 같이 마찬가지로 또 영향을 받을 것이다라는 쪽인데 오늘 그와 함께 변화가 나와서 다행인 것 같고요. 아마 보유하신 분들은 혹시나 지금 단기적으로는 또 차익 매물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낙폭이 컸기 때문에 적어도 한 5만 5천 원, 한 6만 원 선까지는 갈 수 있겠다는 쪽에서 실적 동향들 계속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TLB 보유 의견 주셨어요. 지금 13% 이상 오늘 급등했네요. 자, 그러면 내일장 우리가 공략할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내일 당장이 아니라 한 앞으로 한 1, 2년 정도까지 더 길게 봤었을 때 관심 있게 봐야 될 쪽이 이마트 같습니다. 내일도 포함인 거죠? 내일도 포함이죠. 네, 항상 포함입니다. 네, 좋은 종목은 밀리면 계속 조금씩 사야죠. 네, 그런 쪽에서 이마트를 바라보고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스타벅스 코리아의 지분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연결 기준으로 연간한 영업이익 1000억대는 플러스 알파가 될 거고요. 게다가 이제 이 회사를 IPO를 해서 이 또 가치를 그대로 인정받아서 IPO 자금을 또 투자에 활용할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앞으로 긍정적인 모습일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이베이 코리아를 인수하면서 그동안에 갖고 있던 쓱닷컴 같이 합쳐서 시너지를 만들 수 있겠다는 관점 쪽에서 최근에 풀필먼트를 강화를 하려고 하다가 뭔가 쓱닷컴 가지고는 좀 아쉽다. 그런 쪽에서 이제 인수로 나오다 보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같이 합쳐서 뭔가 이커머스 쪽에서 오프라인 업체가 온라인으로 확장하는 데 가장 좋은 변화 모델을 가져가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돈이 어딨냐라고 했을 때 돈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게 이번에도 또 이마트의 성수동 본사를 매각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기존에 갖고 있던 자산을 유동화시키는데 지금 현재도 PBR을 보게 되면 0.7배, 6배 정도밖에 안 되는 저평가 쪽에서 이게 장부가입니다. 근데 그 사이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이거를 지금 유동화를 시키기 시작해서 어떤 투자 자금으로 쓰기 시작하게 되면 충분히 투자금은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결시켜 봤었을 때는 투자력과 함께 앞으로의 변화의 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좀 더 긍정적이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따라서 지금 내일도 시초가 공략은 가능하되 계속 흔들릴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 쪽에 포커스를 맞춰보시면서 특히 목표가는 좀 높게 잡겠습니다. 지난 고점이 2018년도에 30만 원대까지 나왔는데 지금 나오고 있는 흐름으로 확인됐을 때는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다라는 쪽에서 목표가 30만 원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15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별다방에 1등 부자가 또 되셨어요. 정 회장님. 자, 그러면 우리 또 정태인 팀장님께서는 리뷰해 주시고 그렇게 갈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리뷰할 종목은 이주 전에 말씀드린 CMS 에듀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매수 말씀드리고 난 이후에 일단 일정 부분 가격 조정이 나왔는데 어쨌든 오늘 또 어제부터 또 삼성전자가 메타버스에서 분위기 좀 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당분간은 아마 하드웨어 관련된 종목들 오늘 뭐 코세스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였는데 이 하드웨어 쪽 분위기가 아마 다음 순환매가 오게 되면 또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메타버스 플랫폼 쪽으로 옮기가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번 상승추 전환될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인 추세를 보게 되면 어쨌든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상의 추세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들어보면서 요 CMS 에듀 홀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일장 우리 시초가 공략할 종목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내일 이제 바로 공략할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공략해. 네. 바로 공략할 종목이요. 개장 하자마자. 네. 그래서 저는 큐라클이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오늘 일단은 정부에서 그 바이오 파운드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바이오 쪽이 상당히 좀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 바이오 파운드리의 연관성 있는 종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간단하게 그 파운드리 내용 좀 살펴보게 되면 그 결국 그 AI를 활용한 신약 플랫폼을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중소형 그 임상업체들, 이 업체들 같은 게 임상은 가능하지만 어떤 생산이나 이제 추후 연구를 진행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술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좀 많이 도움이 될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는 앞으로 바이오 쪽 같은 경우 플랫폼이 신약 플랫폼 기술이 많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실내로 지금 코로나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모더나하고 미국 그 정부가
이 델타 변이에 대해서 대응을 하기 위한 백신 개발 또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 모더나가 어떤 기술을 이용했냐면은 이 방금 말씀드렸던 신약 플랫폼 기술, 그러니까 백신 플랫폼 기술을 만들어가지고 이 변이에 가능한 백신을 또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이 신약 플랫폼 회사들이 그러니까 신약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부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우리나라도 추진하고 있는 바이오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도 플랫폼 기술과 상당히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 또 플랫폼이 있는 회사들 한번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중에서 큐라클 같은 경우 최근에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혈관 내 피세포 신약 개발 플랫폼인 솔라디스라는 기술을 현재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 파이프라인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당뇨, 황반, 부정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미국 임상 1상이 승인이 났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성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방금 말씀드린 당뇨, 황반 부정치료제 요 같은 경우 또 기술 수출도 계획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 플랫폼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이 앞으로 좀 부각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그리고 지금 또 분위기가 바이오기 때문에 한번 내일 쪽에 공략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18% 이상 급등했는데 네. 네, 내일장 개장하자마자 저도 솔직히 공략. 당황스러웠어요. 제가 생각했던 몇 시간만 더 올라가지고 당황스러운데 근데 그걸 있지 않습니까? 네. 어차피 가는 놈이 갑니다. 네, 어차피 가는 놈이 가요. 참, 네, 우리 이 시간에 가는 말이 더 간다는 말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요. 네. 뭐 그러면 우리 김 대표님 말씀하신 이마트 지금 네. 내일장 종목으로 내일 네. 이후 1년, 2년을 본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종목도 그렇게 길게 봅니까? 저도 여기저기 이마트를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요. 저도 네. 대표님하고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마트 그 스타벅스만 되게 많이 강조를 했어요. 일단은 기타 스타벅스면 아시겠지만 충성 고객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럼 스타벅스랑 합쳐지는 그 하나만으로도 그 충성 고객으로 인한 네. 시너지 효과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큐라클 1, 2년이 궁금한 건데 스타벅스 얘기를 왜 하시는 거죠? 이마트 얘기 안 했나요? 아니요. 큐라클이 1, 2년 더 갈 수 있는 종목이냐 그 얘기를 여쭤본 겁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가 마이크를 잘못... 유리막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네, 네. 큐라클 어떻습니까? 네. 큐라클도 1년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게 저는 볼 겁니다. 네. 자, 오늘 많이 올랐지만 네. 내일장에도 공략 가능하고 앞으로 1, 2년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까지 큐라클 의견 받아봤습니다. 자, 두 분 분석 정말 고맙습니다.